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볼 앵무새는 마이어스 앵무가 되겠습니다. 마이어스 앵무새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취급하는 앵무새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애완조로서 아주 품질이 뛰어난 그런 새로서 이 새들은 포이세팔로스 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포이세팔로스 종이 뭔지 수업에 앞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이세팔로스 종은 아프리카의 어떤 한 특정 지역에서 나온 새들의 종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종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세네갈 앵무, 그리고 케이프 앵무, 오늘 알아보는 마이어스 앵무, 그리고 자딘 앵무 이런 종이 속해 있으며, 특징은 제가 언급했듯이 소리가 크지 않고 되게 점잖은 앵무새로서 크기는 소형보다는 크고 대형보다는 조금 작은 중형조로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앵무새들은 번식이 포획된 사람이 기르는 상태에서는 번식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가 그리고 뭐 이렇게 분양가가 되게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이어스 앵무도 거의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은 높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어스 앵무새는 주위의 중심이 아닌 멀리서 물건을 보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앵무새입니다. 이 새는 횃대에 조용히 앉아서 장난감을 부수면서 행복해하는 새입니다. 마이어스는 사교적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와 유대감을 갖는 그런 경향을 가진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갈색 그리고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는 소형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중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며, 수명은 20년에서 한 30년. 뭐 길게는 돌에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예.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앵무새이며, 교감은 사교적입니다. 자, 수컷 마이어스가 애완동물로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식단은 뭐 다른 여러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앵무새 음식이 되겠습니다. 마이어스 앵무새는 인기 있는 케이프 앵무계에서 더욱 화려한 가족 구성원인 세네갈 앵무에게 자리를 내주고 오랫동안 뒷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두 새의 크기는 약 8에서 9인치 정도 되는데, 한번 많은 양으로 수입되었지만 마이어스는 포획된 상태에서 번식하는 것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가까운 사촌 뭐 세네갈이나 이런 다른 앵무새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앵무새와 특히 마이어스에 초점을 맞춘 많은 사육사들이 그들과 함께 좋은 성공을 지금까지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마이어스 앵무새는 아프리카 삼림지와 사바나가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코카투와 아마존과는 달리 마이어스 앵무새는 애정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핸들링을 요하는 앵무새입니다. 생가죽이나 로프 매듭, 그리고 부드러운 나무와 같이 이렇게 씹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즐기는 것에 만족할 수 있지만, 주인이 이 앵무새와 함께 보낼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케이프 앵무새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보충된 식단과 펠렛으로 구성된 기본 식단으로 잘살수 있습니다. 이 애정어린 조용하고 느긋한 새는 안정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마이어스의 앵무새의 자우명이 순리를 따른다 이런 말이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른 롤이나 이런 운동선수 같은 아니면 광대 같은 그런 앵무새는 아니지만, 대신에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별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 앵무새입니다. 마이어스는 조용히 햇대에 앉아서 장난감을 싣고 세상을 보는 것을 행복해하며 사교적 조류이며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호하는 다른 종과는 달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새는 변덕스럽지 않은데 일단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친구로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포옹을 좋아하는 새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새들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와 목 뒤, 목 위를 만져주고 간지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으로 먹이를 먹인 유조는 제대로 관심을 가진다면 부드러운 성조가 되며 도발하면 뭐 강력하게 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무는 경향이 없는 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은 말하기 능력으로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몇 마디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휘파람 소리를 내고 클릭클릭 하는 소리를 잘 내며 가끔씩 고막 뚫는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명을 지르거나 깨끗거리는 일이 없어서 아파트 생활을 위한 좋은 앵무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체들은 전자레인지의 어떤 경고음과 가정용 소음을 많이 배웁니다. 뭐 전화벨 소리라든지 뭐 청소하는 소리 그리고 시계에 착각착각 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를 많이 배우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케이프 앵무새의 주요 건강 문제는 조류에서 흔한 곰팡이 질병인 아스페르길로스입니다. 자, 깨끗한 집이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포함해서 훌륭한 치료는 아스페르길로스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새는 보르나 바이러스는 음식물 섭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비정상적인 음식 소화와 역류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대개 이 바이러스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어스는 동종 유형이기 때문에 성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장기간의 사육사들도 종종 시술을 하곤 합니다. 수컷 마이어스는 가슴에 검은색 줄이 있다고 하고 암컷의 가슴은 더욱 더 진한 청록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더 청록 확실하게 눈에 띄는 청록색을 가지고 있죠. 수컷 마이어스는 또한 암컷보다 머리와 어깨에 노란색이 더 많다고 하지만 이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여성 남성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앵무새도 저희들은 결코 시선으로 눈으로 육안으로는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며 꼭 DNA 검출을 통해서 성별 검사를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성별 모두 동등하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성별 검사를 할 필요는 전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컷 마이어스는 암컷보다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육사들은 종종 암컷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어스는 애완 동물 가게에서는 종종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이유는 마이어스가 밝은 노란색 모자와 어떤 반짝이는 청록색 가슴과 배가 어두운 갈색 몸체와 대비되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쁜 새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쁜 새 아닌 게 자딘도 솔직히 이쁘진 않지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애완조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은 아닙니다. 부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이고 발은 회색입니다. 6종의 아종이 있으며 번식을 위해 한상을 정하기 전에 사육사가 식별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초보 조류 주인은
마이어스 또는 세네갈 앵무새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잘 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이즈도 적합한 사이즈이고, 이상적으로는 이 새는 잘 취급되고 손으로 음식을 먹인 유조로 구입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새는 작지만 부리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까지 살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주인은 구매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여 분양을 받아야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는 저 솔직히 자딘을 한번 키워봤는데 자딘이 안 문다 안 문다고 해도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거실에 신고 다니는 양말은 다 구멍을 내더라고요. 그만큼 부리가 강하고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이세팔로스 특정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새들로서 이 중에는 세네갈 그리고 케이프 그리고 오늘 배우신 마이어스 그리고 자딘 등이 속해 있다는 걸꼭 명심하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쌤이었습니다.